저기 제가 경찰하고 검사 직급 비교해 놨는데요. 검사들 직급이 지금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지금 검사는 직급이 두 단계이지 않습니까? 검찰총장하고 검사. 그럼 직급이 없습니까? 검사는? 검사장은 그러면 급수가 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는 거죠? 직위명에 따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사처에서는 이렇게 저한테 분명히 왔거든요. 차관급 쭉 해가지고 51명이다 이렇게 온 거. 이거는 그러면 어떤 자료입니까? 우리 그럼 대한민국 검찰은 대한민국 경찰보다 51배나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처장님? 예, 인사처장님. 네. 예. 저기 제가 경찰하고 검사 직급 비교해 놨는데요. 지금 검사님들 직급이 지금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저 숫자 우리 인사혁신처에서 내 오신 자료를 제가 저렇게 했는데 저거 숫자는 맞는 거죠?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지금 검사는 직급이 두 단계이지 않습니까? 검찰총장하고 검사. 그건 자기들 내부 직급이고 여기에 요 관련 예 관련 직급은 그 보수를 상호 비교하는 상하는 그런 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직급이 없습니까? 검사는? 검사장은 그러면 급수가 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는 거죠? 직위명에 따른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찰청장 직급은 없습니까? 그럼 보수만 그렇게 경찰청장은 직급이 있습니다. 검사들은 직급이 없어요? 그런데 인사처에서는 이렇게 저한테 분명히 왔거든요. 차관급 쭉 해가지고 51명이다 이렇게 온 거. 이거는 그러면 어떤 자료입니까? 보수를 상당한 보수를 비교하는 것으로 알고 공무원 있습니다. 공무원 세계에서는 보수로 전부 다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네. 무슨 판단 네. 기준이 있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 직급 네. 이 있다는 거는 아닌 거고요. 예, 어쨌든 예, 보수 상당한 것으로 비교할 수는 있다 하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저는 여기 직급이라고 써 있습니다, 처장님. 직급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 장관급, 차관급, 1급, 2급 쭉 이렇게 써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이렇게 딱 적식을 정확하게 해놓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은 우리 경찰 자꾸 지금 제가 우리 경찰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경찰에는 치안총감이 한 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직제표에 의하면은 검사장은 차관급인데 51명이라 된다. 우리 그럼 대한민국 검찰은 대한민국 경찰보다 51배나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처장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군의 직급은 조정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예, 제가 알기로는 대령들이 2급 뭐 이렇게 돼 있다가 지금은 이제 서기관까지 내려가고 한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검사들의 직급은 너무 상향돼 있고 그게 벌써 뭐 제가 자꾸 경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경찰이 대표적으로 저평가된 직군이라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처장님 공무원의 그 사기나 이런 것은 저런 직급 체계에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국가의 경쟁력하고도 중요한 관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제가 다른 이야기도 많은데 다른 사례도 있는데 지금 검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할 의향 없으십니까? 주신 말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